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원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그래니. 이번에는 이지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때 익스트림인가? 거기서 엄청난 완패를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지 모드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아볼 겸 이지 모드로 할게요. 예. 일단 톱니나 그거 뭐지? 톱니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봤는데 지하실 쪽에 사용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일단 아무것도 없고. 뭐야 톱니? 일단 아래에다가 두고요. 어우, 그거 엄청나게 빠른 할머니 보다가 느린 할머니 보니까 이거. 저기 할머니. 할멈. 할멈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일단 닫아주고 여기에 석궁킹 나올 거예요. 뭐야 이거? 어우, 왜 이렇게 마우스가 뻑뻑해? 잘안 움직여져요, 마우스가. 자, 일단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니야, 이러다가 올 수 있어. 그렇지. 나갔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마도. 잘 판단했어요. 기다리는 게 답이었습니다. 자, 15초 보니까 2분 보니까 아니, 15초 보다가 2분 보니까 아주 시간이 넉넉하구만. 좋았어. 아이템 뭐 나오지, 근데? 플레이하우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숨겨진 곳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어우, 시야가 확 보인다. 와, 이렇게 생겼구나. 그땐 더럽게 안 보였는데. 자, 일단 톱니. 자, 갑시다. 망치 여기 있고요. 할머니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할머니를 이쪽으로 유인을 시키고 석궁으로 또 이분을 버릴게요. 됐다. 오셨다. 자, 이제 오실 겁니다. 이쪽으로. 헬멈스, 자 일단 해야 될 거는 니퍼 얻고, 니퍼가 어디서 나왔지? 2층. 여기 뭐 나오려나? 일단 니퍼 없고. 3층으로 가도록 할게요. 3층에 뭐 있지? 일단 황금키 얻었는데. 할머니가 지하실에서 리스폰 될 수도 있으니까. 감도를 좀 높여야겠다. 아, 왜 이렇게 마우스가 뻑뻑하지? 됐다. 자, 2분 동안은 여기는 우물. 이건 엿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지? 아, 톱니. 아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 이거.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 더 여기 있네. 자, 마스터키.
자, 일단 우물 그거 할수 있는 거 손잡이 가져오고 마스터키는 여기다가 둘게요. 마스터키 여기다가 두고 우물. 됐다. 아, 여기구나. 할머니 오겠다. 할머니, 할머니. 뭐야? 자, 할머니 저쪽으로 왔을 거예요. 문 여는 소리 들렸죠? 그지 같은 할머니. 어, 여기 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할머니, 여기 있어요. 일단 마스터키 가져오고요. 이쪽에 있는 마스터키. 아이고, 너무 복잡해졌다, 이거. 이지가 이 정도인데. 이제 그러면 코드만 남았네요. 코드 같은 경우는, 됐죠. 자, 그리 다음에,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루트는 다섯 개가 있는데요. 루트는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뭐지? 네, 그 루트예요. 그 그랜니에는 루트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화장실에서 석궁이 나오는 루트랑, 그리고, 근데 아이템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일단은 뭐, 이지모드, 깼네요. 예. 이지모드, 깨봤습니다. 너무 복잡해졌다, 이거. 아이템들이랑 좀 숨겨진 거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가장 재밌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게 가장 재밌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할게요.